안녕하세요. 저는 피스풀 스프 하여 왜 진호 안녕하세요. 바이골렘 야 빠꾸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애플이에요. 네. 근데 키리토님은 건너뛴 것 같은데. 아니 왜 바이골렘님 이번에 스킵하고 그래요? 너무 싫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순서 상관없이 그냥 한... 아 역시 이분이 살 그 아니 그 똑바로 이름이 안 나오니까 내 차례 온 줄 알았지. 그래야 불렀지. 그래서 저분이 역시 그 아 바로 그 키리토님도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까 스프님 진행해 주시죠. 아 내가 진행이라니. 저희들은 현재 톨킨 크래프트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바로 드라코니스의 월드 그리고 미드러스의 세계로 향하는 바로 그런 마을에 있는 것이지요. 네. 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 아 지금 이거 책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우선 책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시작 안 했어요? 아 그 목을 그 장대하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네 소개해주세요. 책 있는 줄 알았네. 간단하게 설명, 우선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런 뭐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다 죽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링에 뭐 관련해서 어떻게 세워진 시작하는데 세 개의 링이 엘프들에게 주어지고 일곱 개의 링들이 드워프족에게 그리고 아홉 개의 링들이 저희 마인크래프터 종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악한 다크로드 사우론이라는 사람이 다시 마스터링을 직접 만들었고 그 안에 자신의 온갖 야망과 잔혹함과 그리고 뭐지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겠다는 그 의지를 집어넣습니다. 아 잠깐 아니구나. 어쨌든 자신의 삶의 모든 헌신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쪽에 집어넣습니다. 요약 좀 네 뭐 대충 그 요약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요약한 거예요. 누가 지금 변신해? 뭐 하는 거예요? 다그로? 오케이. 그다음은요? 아, 그래서 그 링은 아,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 내용은 해석이 안 돼요. 인더 다크리스트 마인뎀이라는데 어둠 속에서 캔다? 라는데 어쨌든 어둠 속에서 그 반지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대충 그런 뜻이죠. 아, 근데 이거 사우론이라는데도 참 멍청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국 반지 만들어 놓고서 그럼 그 반지를 왜 사용을 안 했대요? 사용했어요.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왜 안 멸망했어요? 멸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미드러스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겠죠? 저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같아요. 원래 배경 스토리는 그런 거고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저희들끼리 놀면 되는 거고. 와. 배경 스토리 시키죠. 배경 스토리 위험하게 살아야지. 반지해자.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마을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피스프님이 이제 이미 경험을 해보신 사람으로서 저들한테 마을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따라오십시오. 갑시다. 이거 신명 안중에서 무슨 반이라 할 수도 없고 이제 사형수로 사형대로 가는 겁니까? 사형대는 왜 가는데? 이거 스카이빈 월드 아니었어요? 이 어둠 매체의 시작은 이것도 해석해야 되네. 잠시만 해석해놨는데 잠시만요. 뭐 해석해야 됩니까 꼭? 아 그래 이 모든 다 만지장 모드 기반을 만들어졌지만 MMORPG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커스텀 NPC의 퀘스트와 이 뭐냐 하드코어 여기는 퀘스트 네 퀘스트 두 개로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퀘스트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둘 다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퀘스트는 마켓 파운데이션 즉 저기 시장의 호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시장인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 지금 다른 분들은 소리가 꺼졌을 텐데 ESC 눌러서 옵션 들어간 다음에 뮤직 앤 사운드 들어가서 마스터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면 이거 도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갈매기 소리 바다 소리 나고 여기 마을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 소리가 안 난다 했더니만 꺼져 있었네요 마스터. 예, 예. 다른 퀘스트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 아직은 못 받습니다. 나면 좀 렉 걸려가지고. 부분 있으시죠, 다들. 청크 좀 줄여야겠다. 이게 너무 렉 걸린다. 네, 퀘스트북 있어요. 오 뭐야? 네. 그러면 저기로 갑시다. 저기가 바로 여기 공원의 분수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드라코니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위험에 처해 있고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왕이 이제 여자 여러 내 취향이다 여자 내 취향 이제 좀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좀 지키기 위한 병력 같은 거 소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왕에게 부름을 받아 그냥 예. 아 저희가 그럼 지금 마을... 벌써 왕에게 가요? 네 벌써 지금 이제 마을에 차려 마을에 근데 지키기... 그때 웰컴 투 톨킨 크래프로트라고 여기 시작하자마자 주는 아이템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지금 완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네네 여러분 이거 그 퀘스트 보고 클릭하셔가지고요. 네.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왼쪽에 아래 보면은 클릭 히어 투 스타트 있거든요. 그 네. 누르면은 바뀌잖아요. 네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클릭 히어 투 쇼 퀘스트가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1번에 웰컴 투 톨킨 크래프트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그게... 누르셔서. 그 그러면 퀘스트 목록이 나오고 네, 제일 아래 반짝반짝거리는 그 자홍색 빛깔이 오. 이게 있어. 보시면 픽 1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철삽, 철검 아니면은 이제 리워드 백이라고 랜덤 상자인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고르셔서 클레임 리워드 하시면은 이제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남자는 리워드 백이죠. 당연히 남자는 리워드 백, 도박 도박상이죠. 맞습니다. 오 이렇게 만든 거군요. 히어 코발트 셋이다. 자 이걸 꺼낼까요? 열면 아이템이 나오는데 어? 나 이드 자 저가 제가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야? 네. 냄새 나네요? 코발트? 코발트 잠깐만 코발트. 이분 코발트 세트 어? 코발트 세트는 어. 참고로 여기 현재 존재하는 광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는 뭐야? 외국도 운요? 아니 어떻게 얻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줄래요? 뭘 모르셨습니까? 그 리워드 백이라고 얻으셨어요 지루님? 아니 그니까 그 정신없어 그니까 그 아 나중에 일단 설명하고 일단 제가 나중에 그만 할게요. 아 네네 지니. 나중에 네, 이건 그냥 막 클릭해도 얻어지는 건데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왕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 스토리상 저희는 이제 왕을 아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우 배고파 갑시다. 현장에서 다피스프님 보고 치트라 그러잖아요. 형 생치를 제대로 못하셨네. 아니 자, 갑시다. 아니 저 운이 좋은 거라고요. 갑시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 렉 걸려요. 왕이 어디 있는 거죠? 왕은 이거 렉 걸린다니까? 오늘 따라오시면 돼요. 세 발 잡고 렉 걸리고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성 성내 네. 오 성 되게 이쁘다 여기 보이는 게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성내인데 가까이 다가가시면 저 철문이 사라져요. 네. 철문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네. 어 철문 어디 갔죠 지금?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또 멀어지면 철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아, 유저를 잊으시죠. 네. 네. 내려가는 봅시다. 내려가는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렉 걸리는 거죠. 좀더 어 렉이 좀 심하게 걸려. 내려가네요. 아 내려가네요. 신기하죠? 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아이언드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이거지. 이런 여기는 마을입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님들끼리 이거 할 때 네. 여기 보면 그거 있어요 표지판. 네 표지판 있어서 보고. 표지판 보고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다 영어라서 모르. 영어를 못 읽는데. 스톱. 스톱. 아 영어라서 라이브러리밖에 모르겠네. 왕궁입니다. 네 여기가 왕궁. 어! 노래 바뀌었다. 노래 바뀌었어요? 네. BGM. 어? 네 바뀌어요. 오. 어 BGM 나온다 BGM 나온다. 어 되게 좋은 노래가 된 거. 네 평화로운 마을의 분위기를 참 잠아 이쪽 전대동 아닌가요 전대동아? 어, 여러분 이거 NPC들한테 다가가면 반지의 장 아이템을 주는 NPC들이 있어요. 네 이 노래 반지의 장 노래 아니에요? 그래요?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저작권 걸리는 건 아니겠지? 아 죄송합니다. 뭘 걸리면은 다음부터는 소리 끄고 찍어야죠. 네 괜찮아요. 저 찍었습니다. 저 찍었는데 안 걸렸어요. 걱정 마세요. 아 오케이. 어 여기 카페트 올라갑시다. BGM이 네. 좀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키우면 이제 다른 소리가 커지니까. 신기한 게 대각선 블록도 있어요. 오 개 이쁘다. 신기하죠 대각선 블록. 대각선 네 여기는 치스 모드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걸요. 자 여기가 바로 왕궁이고요. 왕궁을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왕궁 레코네요. 네. 여기에 막, 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되게 검소한 왕이에요. 왕궁 레쩔어 네. 왕궁 레쩔어. 애초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딱히 불을 추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 잠깐 아 지금 밤이라서 왕이 안 왕님이 안 계시대요. 어이, 아 여러분 이게 저 퀘스트 완료라는데요? 그러면은 처 주무시러 가서요. 퀘스트 완료라는데? 퀘스트는 완료가 됐어요. 네 퀘스트 완료됐는데 저희 진짜 퀘스트는 완료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간을 거스르는 자! 네 님들 잠깐만 나 이거 뭐라 얻어버렸어. 저보고 반갑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아마 왕이 침실에서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제가 시간을 지금 0으로 조절을 해서 왕 어딨어? 왕 죽이고 싶다 죄송합니다. 나 이거 얻어버렸어. 뭐요? 이게 바로 이게 서바이벌 모드라면 문제예요. 이게 누구지?
조형물 부숴가지고 겁나 엄청 레어 아이템 얻었는데. 여기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어. 그니까. 예쁜 여자. 구학물 생성. 예쁜 여자 꼬셔서 내 걸로 만들어. 얻었는데. 오 왔다 왕. 왕 돌아왔어요. 왕 나왔대. 왕 나왔대. 다시 가봐야. 보시죠. 네 왕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왕을 아련해서 이분의 부탁을 드려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아저씨, 이 말을 듣기 위해 무엇을? 에? 성배 다시 도돌려 놓으려고요. 이거 돌려놓을 수가. 아, 안 돼, 없어요.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대표! 아, 님 그거 줘봐요. 왜요? 줘요, 줘. 아이고, 웃어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OP 안 주니까 치트 이런 식으로 쓰네. 아, 아 다이슨 명하자면 저거는 이제 물 한 번 담으면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여기 23개 붙어 있는데요,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거? 싸움크래프트. 네네, 싸움크래프트에 있는 아이템이죠. 네, 이거 아마도 니트로 니트로 그런 니트로 니트로인데 네, 나이터라고 써 있네요. 일단은 네, 피스프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그레이트 오라토르 이 모드팩의 제작자가 왕이에요. 아 이 아 이 모드팩의 제작자입니까 이 사람이? 와 사기치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캐스트 완료하시고요. 플리트 플리트 어 이제 오 실버 코인 16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더라. 네 바로치네요. 다시 말 걸어서 왕의 고민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여왕인가요? 공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자죠. 어 먹고 시나? 다크니스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어? 오.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린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난 사이언의 왕자지. 그리고 우리는 일개 공평이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 뭐야 그냥 찾아와만 줬다고 돈 주네요. 네. 복지 잘 돼 있잖아요. 어? 이제 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했으니까 복지가 잘 돼 있네. 아, 근데 저만 그런가요? 지금 저 레벨이 23이거든요? 저도 23이에요. 저도요. 아 이거 복지 때문에 레벨을 주는구나. 네 레벨도 줘요. 23이지. 혹시 뭐 레벨을 쌓아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있을걸요? 아니 쌓아둬야 돼요? 네 있던 걸로 기억해요. 레벨 필요한 거 못해! 자 어쨌든 아 근데 아 그래도 인챈트 가능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레벨. 아, 오, 괜찮아요. 어쨌든 계속 해석할게요. 예. 몬스터가 늘어났고 그다음 밴디트들이 설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적단이 설치고 있어서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마을은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마을 안에 설치되어 있는 NPC들의 공격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아세요? 공격력이 아까 한 대 맞아봤는데 데미지가 17이더라고요. 아 진짜 맞으면 그날로 인생 바로 끝나니까. 17이면 네. 클릭해서 손 떼고 있으세요. 조심하시고요. 아 그래 아 그래 맞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은 상당히 이제 자유 오픈 옵시스 앤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롭고 열린 마을입니다.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상당히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을들, 아니, 그 상점 같은 거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시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뜯어내면 됩니까? 용사라는 그런 특권으로? 아, 아니요. 왕이 심부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아 이거 심부름 값이에요? 어. 네, 이거 혹시 32 실버코인 남겨오라고 시키는 거 아니죠?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리워드백 한 번 더 받으시고요. 아 퀘스트는 또 완료됐습니까? 네 왕을 만난 왕 관련하는 퀘스트가 완료가 됐네요. 여러분 이거 퀘스트북 뒷페이지로 돌리는 거는 우클릭하면 돌아가지니까 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퀘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리워드백도 받아야죠. 네 리워드백 나무 나왔다. 리워드백을 했는데 포션 세트가 나왔어요. 이야 건축 세트 나왔다. 아 제발 세트 나왔어요. 포션 세트 어 건축 세트 건축 세트 나왔다. 건축 세트 자 그럼 나가봅시다. 리워드백? 근데 이거 애플님 리워드백이 솔직히 네. 철삽 막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 네, 리워드백 훨씬 더 좀 확률적으로 따지면 좋습니다. 웬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네 정말 안 좋은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기잖아요 이거 솔직히 치트네. 정말. 아유 치트네요. 진짜 원하는 거 골라서 잡는 건데 이거 사기야. 그냥 뭐 해석은 뭐 간단하게 할게요. 왕이 저희를 워밍업 시켜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따릅시다 라고 하는 게 소리 내용이에요. 원래 좀 더 자세하고 뭐가 있긴 한데 그것만 알아주셔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쪽 왕은 나오셔서 아까 전에 처음 성문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 가지 가게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얻은 게 의외로 되게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진짜 만들려고 하면 이거 되게 귀찮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얻어두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여긴 또 제작자가 친절하게 뭐냐 골든 백업 홀딩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걸 많이 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 맨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여기부터 찾아갑시다. 이쪽은 포션 상점이에요.
포션 상점 위 위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마법 아티팩트를 여러분들 여기다 아이템들 꺼내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아이템은 어디까지나 구경만 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뭐 NPC한테 말 걸으셔서 이제 상점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아, 미치겠네. 합병이 꺼내 가면 안 된다고요? 왜요? 네? 아니 이거를 꺼내가면 안 되지 아무리 봐도 꺼낼 수 있어요? 아, 네 꺼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아이템이 어디에서 추가된 아이템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코크래프트라는 거에서 추가된 아이템들은 나중에 좀 후에 시간이 지나면 뜯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꾸미는 용도가 아닌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죽어도 꺼내가면 안 돼요. 꺼내가 얘들, 얘들 이런 거라든가요? 이런 그대로 내가 고개 자를 거예요. 님들 앞으로 생식 활동 못하게. 아니 이분들은 이제 근데 아 그럼 뭐야? 아 아니네. 이분들은 그거네 옷 파는 사람이네요. 여기는 아 네 여기는 여 이 사람은 이제 옷 갑옷 파는 사람이네요. 참고로 이쪽 위층은 애들 자는 곳이에요. 네. 아, 예, 그 진짜. 상점이나 아니면 뭐 학교라고 하더라도 항상 맨 2층은 애들 사는 곳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 애들이 잠을 잡니다. 여기 상기 꺼냈는데 애플님이 자른다 해서 다시 붙여놨어요. 자, 이 아래 있는 애가 이제 시약을 파는 애죠? 네, 시약을 파는 애들입니다. 우선 저희 퀘스트 중 하나가 우선 여기 방문해서 자, 우선 인벤토리 열어보시면 퀘스트라고 있어요. 네, 인벤토리 열어보시면 위쪽에 네. 종이 모양.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퀘스트. 네, 진행 중인 퀘스트가 없대요. You have no active quest. 어? 진짜요? 받았는데. 네, 아무 퀘스트도 없네요? 어? 아 설마 왕한테 또 말 걸어야 됩니까? 뭘 구웠어요? 아 이제 여러분 어서 왕에게 돌아가요! 빨리 도망쳐! 왕한테 치여! 말했잖아요 왕한테 퀘스트를 받으러 가. 이거 피스풀만 받았는데 피스풀만. 어? 저도 받았어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피스풀님 말을 다시 걸어야 된다고. 너무 말 안 해준다. 너무 말 안 해줘. 저 이쪽 계란인데? 이쪽 계란이에요 이쪽 계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아 미치겠다. 애플님 길 잘 찾아주네 애플님이. 사람들을 다시 쫓아간다. 길 좀 잘하신다 애플님이.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 이 월드를 좀 많이 들어와 봐서 그나마 좀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색한 걸 때마다 렉 한 번씩 걸려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그 뭐야 좀 좀 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는 게. 아니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업그레이드 충분한 거지. 자 일단은 왕 우클릭해서 대화 선택지가 있는데 흰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What trouble are you working이라고 물어보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냐 왕 이렇게 해서 예, 퀘스트를 받으면은 되는 거 같아요. 어 받았어요. 일단 그게 바로 그 해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투어라고 이제 퀘스트. 나무 거먹하고 마법 보여대 책을 구하는 건가? 이제 집들이 비슷한 거죠 왕국 투어. 아 어, 뭐야? 이제 왕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앞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도와줘야 되니까 마을을 한번 돌아다녀 봐라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마을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데니까 한번 보면서. 살기 좋아 너무. 나 여기 살고 싶어 그냥. 알아보시다. 파쿠르다. 냉방 없다면. 나 여기 살고 싶은데 진짜. 파쿠르하자. 근데 벌써 17분이시거든요. 네, 열심히. 아 그러네요. 벌써 18분 딱 됐네요. 그러네.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들었던 그 포션 상점으로 오셔서 퀘스트 보시면은 포션 상점에서 포션 하나 사야 돼요. 인퓨즈 포션이라고 아이템 난 인퓨즈 포션인데 저기 인퓨즈 아이템. 포션인데 이름이 깨져있네요. 네 이름이 깨져있어요. 그냥 얘한테서 뭐였더라? 야 이 사람도 불쌍해. 낯선 남자 6명한테 누가 싸우면서 근데 인퓨즈 포션 너무 비싸요. 아니 가게에서 장사하시려면 자리세를 내셔야지. 인퓨즈 포션 비싼데요? 32코인인데? 네 그거 사는 거 아니라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에어 뭐지? 포션 아, 거 에어 다섯 5원짜리 것들. 네 5원짜리 사시면 돼요. 네 원소 탭들인 거 같아요. 아 에어 테라 이그니스 에어? 에어? 에어 됐다. 에어 맞죠? 썼어요. 에어 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 거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예. 저 마우스가 멈춰가지고 화면을 못 돌리거든요. 아 왜요? 그러면은 제가 사드릴 예, 테니까 돈을 뿌려드릴게요. 돈 뿌려진대. 둘, 셋, 넷, 다섯. 여기요. 포션 오브 에어입니다. 잠깐만 키리소님이 드셨어. 예? 저 다섯 개 주세요. 에이 그걸 사주면 되지 무슨. 아 이거 저도 이거 퀘스트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야 이거 안 겹쳐지네? 돈이요? 돈이 안 겹쳐져. 돈이 안 겹쳐진다고요? 네. 아 남의 돈이라 그런가? 남의 돈이라 그런가 봐. 오. 일단 이 받으세요. 네. 아 마우스 엎쳐서 개 받았다 진짜. 자. 오케이. 그 다음은 우드 소드랑 인첸트 북을 얻어야 되네요. 어디가 잡혀있어 이거? 일로 가십시다. 네. 어, 일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뭐 굳이 안 들러도 될 텐데. 야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뭔가 지금부터 되게 분위기가 산다. 약간 진짜 판타지 같네. 진짜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파는데요. 네. 여기서는 마법 부여된 책을 사나요? 네? 마법 부여된 책?
아, 여기는 여기서는 살 거 없는 거 같아요. 네, 여기서 살 거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네, 숨겨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한번 둘러보라는 식으로 이제 피스프님 알려주신 거 같아요. 어, 네. 저 네, 여기서 때... 여러 가지 도구도 살 수 있어요. 만들기 귀찮으시면 여기서 사서 괜찮고요. 어? 여기가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대장간에서 나무 검사나? 네, 대장간에서 나무 검사할 수 있는데 대장간 나무. 아, 근데 이거 봐요. 이거 보여요? 뭐야? 어, 죄송해요. 어, 저 신호탄을 얻었거든요. 이거 쏴봤어요. 아, 네. 나 일단 여러분 이거 뿌리 되게 좋죠. 와 석 석탄을요. 아 보고 싶다 나도. 나무 그 24 64개씩 있잖아요. 그거 그 인벤토리에 들고 다니거나 체스트에 안 넣어도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24개 통째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어쨌든 근데 지금 밤이라서 또 이제 이 대장간 아저씨가 자러 가셨거든요. 아 아저씨 강제 출근. 자, 어 근데. 그럼... 이상하게 타운투어 있잖아요. 네, 타운투어. 타운투어는 포션 상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해야 완료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드소드랑 그 다음에 인첸트북까지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완료가 안 됐구나. 네. 자, 지금 아, 저기... 여기 아저씨가 출근할랑 말랑 하고 계셨네요. 어, 아이언 플레이드 체이스 주셨어. 네, 얘한테 말 걸면 아이템... 근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얘한테 네. 아이템 얻는 게 어렵거든요. 말 걸기가 되게 어렵네요. 아저씨 밖에 좀 나가게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네, 아이템 막 주시는데 아저씨? 차삽 주시는데? 그럼 안 되는데? 자 출근하셨다. 나 못 봤는데. 뭐야? 오자마자 막 주는데? 오자마자. 사람이 두 명이지? 어? 사람이 두 명이네. 오류가 났네. 아 상관없습니다. 강제 출근. 아 이거 도플갱어! 자, 뭘 파는지 물어봐서 여기에 이제 언브레이킹 5가 걸린 검을 또 5번에 팔고 네. 계시거든요. 쌍둥이신가 봐요 아저씨가.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장간에서 이제 이런 무기들을 살 수 있고요. 방어구들을. 네. 여기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어? 맨 오른쪽에 그래서...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좋아요, 이게. 네, 언브레이킹이 버튼 있네요. 언브레이킹. 이거 나무 그렇다는. 자, 그럼 이제 우드 검까지 사셨으면 퀘스트 3분의 2 완료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첸티드 북을 사셔야 되는데 퀘스트 잠깐만요. 저 이거 실버 코인이 오류가 난 돈이 없다고 안 사지네요. 알키 눌러보시면은 혹시 그 정리돼요? 안 돼요. 재접속하시면 그럼 님은 잠깐만 재접속을 안 되면 되고 재접속해서 안 되면은 게임 모드로 이제 돈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 이거 좋아요. 누가 제 검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아니 진짜 마우스가 멈췄어요. 골레마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골레마 아니 저 마우스가 멈췄어요. 뒤에 봐봐. 아 검 하나 사줄게 내가 친구인데. 어 자. 야, 이거 사준다. 내가 제가 사줍니다. 님들 이거 어그로꾼 개점 잘 보셈. 야, 너 어딘데? 아, 잡아 이거. 실버 이거 스펠링 잡아줬나? 잡아. 아, 이분 사달라고요? 어. 자, 여기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돈 드릴게요? 설마... 돈 드려요? 네, 돈 드려요. 아, 저 렉 걸려서 걸받을게요. 정말 이거 렉이 좀 심해서 검색이 불가능해요, 거의. 너무 오래 걸려, 검색 한번 하면. 알아두시고요. NEI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돈 많이 주셔.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을에서 님들 렉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야생으로 나가면 렉 싹 사라져요. 거슴돈 받으세요. 마을에서만 이런 거예요? 네, 거슴돈. 스푼이 잘 고생 버티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마을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골레마. 검 다 골레님 이거 가보세요. 님도 이거 가질래요? 검 다 구매하신 거예요? 네. 오 뭐야. 오 나 이거 가질래. 나 줘봐. 이분 신호탄 쏘셔. 색깔 많음. 아, 님이 하나씩 드림. 무슨 색 가질래요? 저 신호탄 딱 있거든요. 맞춰서. 어, 님 거 아껴둬요 나중에. 그거 님 나중에 아껴뒀다가 나중에 님 집에 누가 장난치러 오면 사람들 네. 부르는 모양으로 써요. 어, 아, 여섯 개 있음. 나 줘. 주세요만 안 돼요? 어차피 저 총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거 무지하님. 나 줘. 아유, 잘 봐요. 하나. 뭐야? 아닌가? 색깔대로 가지셈. 가질 사람들. 아, 너도 나. 색깔 주는 거구나. 어, 나도 이거 하나. 똥색. 여기 똥색 있음. 애플색 등포. 이런 거야? 와, 이거 무슨 특수효과처럼 되게 예쁘다. 이것도 있고. 나도. 여기. 노란색이네요. 아, 저 노란색 주실래요? 나중에 쓸 때. 예. 저 노란색 주실래요? 저는 그린이네요. 연두색 가진 사람 보라색이라 바꿀 사람. 이거 흰색이네. 흰색 괜찮아. 흰색이. 비스블림. 네? 그린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랑 바꾸죠. 아, 좋습니다. 퍼플 좋아하죠. 네. 보라색이에요. 아, 네. 물론이요. 저희 인챈티브 사러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그만 좀. 너무 재밌어 이거. 그만. 여러분 이제 그만. 이제 저희 또 물건 사러 가야 돼요. 아, 네. 어제 어떤 아이들의 대화가 보이네 또. 자, 여기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칠. 교회 앞에 무덤이 있고요. 아 여러분 저, 저 무덤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저기 밤만 되면 아 나와요. 태어났는데 저 유령 NPC가 저희 때립니다. 저희한테 적대적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유령 NPC 적대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대적이던데 막 나 다가가니까 때리던데 밤에. 애플님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먼저 때리신 걸 수 있어요. 네, 저는 공격 안 했어요. 성경책 있다. 나중에 퀘스트에 쓰이는 것 같아요. 걔는 얘 얘는 프리스트고요. 얘는 대충 알아두세요. 효과 없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나 지금 퀘스트 장소로 오나요? 퀘스트 네 옛날에 왔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퀘스트 아, 예. 아 맞다. 얘가 퀘스트 줘요. 나중에. 아 그래요? 하면은. 그럼 일단 저희 일단 인체드복 먼저 사러 가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안 들은 데가 있거든요. 에이 어. 잠깐 뭐야? 인체드복인데 왜 베이커리? 에? 뭐라? 그래 아 우선 갑시다. 여기 책을 씹어 먹나 보지 책을. 여긴 베이커리예요. 상 빵지. 어 빵. 여기서 음식 먹을 거 살 수 있겠다. 네. 아 파트 2가 있네. 파트 2가 있네요. 네. 아 파트 여기, 2가 있다고요? 네. 퀘스트 2개. 퀘스트 2개? 참고로 화로에 아이템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내가 화로 한 번씩 계속 봤는데. 아 이게 첫 번째 심부름이 있고 두 번째 심부름이 있구나. 아 여기에 들으는 것도 퀘스트라서 들으신 거구나. 네 맞아요. 아 파트 2도 있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더 도서관에 들러야 되고 네, 공장에도 들러야 되고 은행에도 들러야 돼요. 네 비블리오 베이커리에서 뭐 사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베이커리는 뭐 안 사도 돼요. 그냥 오시고 인체트북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안 사도 되고요. 네 나오세요. 땡땡 예, 배고프실 때 여기 오시면 되고요. 그 저기 있는 케이크 먹는 것까지는 허락해 드릴게. 예. 뭐 허락 받아야 돼 다. 이거 스카이림 아니었어? 빵이야. 여기 경관에 그 그냥 주점이에요. 오오 술 마셔야 돼. 들어오면 오 소리 오 술 마셔야지. 술 마시면은 오 네. 여기서 술 파네요. 술 누가 술 공짜로 줬어요. 나도 술 나 먹어야지. 몇 퍼센트까지? 와 알코올 농도 52%. 진입니다. 오득하여? 안 돼! 와... 되네요. 근데 이게 뭐냐 그 효과가 또 있어요. 좋은 거는 네 예예. 데미지 향상시켜준다든가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테스트 좋습니다. 나랑 다 테스트 하라. 화면 어지러워지면 많이 마시면 맞아요. 어지러워집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갑시다. 여기는 예. 이제 군영이라 해야 되나? 커맨더라고 하나? 그런데요 호도하고 계시네. 사령관. 아 여기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용... 뭐야 이제 좀 재밌죠? 사단 수련 받는 그런 곳인가요? 맞아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를 걸렸네요. 아 됐어. 네, 이쪽 이게 뭐 네 그런 데고 뭐 저기서 뭐 검술 같은 거 연습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여기다 신혼타 한번 쏴볼까요? 어, 아저씨 이거 무슨 뭐야? 어떡해. 제가 뭐야, 한번 신혼타 연습해봐야지. 뭐야 대국 신혼탄 위로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 신혼탄 좀 그만 써요, 시끄러워. 신혼탄 위로밖에 안 나가잖아. 어쨌든 뭐. 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얘 있는데요. 얘가 거래 NPC예요. 좀 맞아. 특별한 거래 NPC인데 드래곤 토큰이라고 나중에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로 좀 레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오, 아 이게 드래곤 토큰 약간 좀 뭔가 그런 거구만. 이제 그 영웅의 증표 그런 거. 아, 네 맞습니다. 오 한쪽 눈이 없어 이 사람. 크리퍼 리워드 백에 살 수가 있네요. 남자는 리워드 백. 네. 아 뭐야 잠깐만 그레이터가 에픽보다 안 좋은 거였어? 네. 아 진짜요? 나 그레이터가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어. 에픽이 가장 좋아요. 에픽 다음에도 레전더리라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왜 NPC를 클릭하면 바로 꺼지죠? 어쨌든 그냥 렉걸리시여서 네, 렉걸리시여서 잠깐 그냥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리가 약간 좀 애매하거나 하면 끊기는 것 같네요. 아 아니면은 좀 여러 명이 걸면 좀 끊기는 거 여러 명이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이제 딴 마을도 가볼 딴 데도 가볼 여기는 지하 수감실이고요. 아 감옥 지하 수감실이죠? 감옥 어디요? 어디 감옥 안에 사람 잡혀 4명 길 잃었거든요 지금. 밴디 아리엘. 야 아리엘이면 천사 아니야? 4명 길 잃었거든요. 어디에요 어디? 에어리얼? 위에 여기 문 여기 문? 아 여기 근데 거기네. 아 뒤에 있네. 문 안으로 들어가면 감옥이 있는데 예, 아리엘이라는 뭐냐 도적이 잡혀 있어요. 참 여기 한 명이 없죠? 아마 저거 탈주한 거 같아요 도적이. 이뻐요? 어디 안 예쁜데 남잔데요? 이름은 아리엘인데 남자예요. 이거 문 열어주면 탈출해. 저기 저 님들이 지금 경비병이 문 닫을랑 말랑 하거든요. 빨리 나오셔. 아, 나와야 돼. 탈출 분이라서 어차피 근데 남은 자, 빨리 일로 나오셔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쪽에는 또 이제 군역 군 식당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특별한 거 없고. 진짜 있으실 때 먹을 거 줬어. 네, 나 먹을 거 줘요. 빵 줬어. 그리고 여기 당근무침 같은 거 주는데. 여기가 바로 군대리아다. 군대리아. 군대리아 햄버거 줬어.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해요 아이템들이 다. 어, 님들 이거 물 나와요. 네? 어, 물 나온다고요? 한번 씻어요, 웰프님 발 냄새 나요. 이거 클릭해봐요. 저거 씻어요. 저거 이거 우클릭.
물러와 물러와. 물 안 나오는데? 우클릭 해봐요. 우클릭 우클릭. 아 물 나온다. 쪼르르르르르. 오 오줌 산다. 쪼르르르. 잠깐만 내가 여기 위에 있으면은? 저 물 안 나와. 여기로 안 나와요. 물 안 나오는. 아마 최소로 해놓으시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건가 봐. 내가 지금 파티클을 꺾으셨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 아 파티클 다 꺾었나 봐. 더웠다. 위층은 뭐 그지 뭐 나중에 아 파티클이 물 나오네요. 네. 일단 아, 여기 파티클, 여기가 커맨더스 오피스 그러니까 아 이제 사무실 이제 여기 네. 짱이 있는 곳이군요. 사무실 커맨더스요? 네? 여기 덕후인데요? 어 세종대왕 있다. 아니 뭐라고 네. 죄송합니다.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와 이거 좋은 무기 많이 갖고 있네. 뭐야? 검욕심만 많아가지고 여기 스킨 따라하네. 어 검욕심만 많아가지고. 왜 입에다가도 물고 쓰시게? 드라코니 쓴 거면 왜? 드라코니 전달을 거면 자 나중에 여기 또 오케스트라 올 거예요 커맨더는. 아, 예, 예. 네 다음에 이제 임첸트복 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임첸트복 이제 슬슬 사러 가야죠. 30분 네 이제 우선 그래도 잊어버리면 또 시간 바꿔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일단 먼저 책부터 사러 갑시다. 네 그럼 라이브러리안으로 갈게요. 도서관. 아 네 저 길어버리면 안 돼요. 빨리 따라가요. 저번에 여기 올라가 저기 사연 아 여러분 여기 사연이에요. 이거 어, 아, 아니다. 아, 감옥이 있던 애 여기 있네. 죽이지 마요. 감옥이 있던 애 여기 있네요. 예. 아, 사형 쓴다. 아, 사형. 아, 같이 사형. 이제 아, 감옥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죽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안 했어. 아니, 지금 레버 당겨서 누가 떨어뜨렸어요. 저 죽었다. 누가 죽였어? 불쌍. 아, 왜 죽였어요? 어차피 죽어야 될 운명이야. 없어요. 나도 한번 죽여 볼래? 저 그거 맞으면 진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 갑시다. 이거 묘비 또 부술고 님들 구출해 주려면 귀찮아지니까요. 아 저 진짜 죽어요? 네 진짜 죽어요.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와요 이쪽으로. 아, 오케이. 아니 저기 껴죽어요 껴죽어. 아 이거 생전 살아 생전 참고서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이 지금 책 사러 가니까 이게 통소리 안 되네. 아 뭐 하는 겁니까? 아, 공부 잘합니다. 나무 같은 거 파는데요 여기. 오케이. 아, 밤이랑 책을... 또 이제 자고 계시네. 책을 바로 아 이거 뭐 이거 말한 거예요 이거. 아.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이템 얻어져요. 그리고 아마 이게 쉬프트 클릭 아 이게 뭐 어떻게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 다 얻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설치할까요?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얻어가면 안 되고요. 잠깐만 이거 설치하는 키가 있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설치 안 되는데? 아 님들 P를 누르게 되면은 네 네 그 든 상태로 P 눌러봐요. 이거 마우스 블럭 갖다 대고 오. 그럼 이런 식으로 블럭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가져가면 안 됩니다. 편하다. 쓰면 괜찮겠죠? 네 아, 어제 지금 밤이라서 아, 이분이 나무 파는 애가 없는데 아 잠깐만 그럼 또 인젠트 하러 가는데 아 강제 수용 또 해야 돼. 얘네들은 쉬는 시간도 없어. 빨리 갑시다. 오 일어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돈으로 바꿔줘요. 네. 아 얘한테서 이제 돈 받고 돈을 아 야 근데 너무 비싸. 맞을래? 몇 대 맞을래 너 진짜? 무지 비싸요. 그러니까 교환할 생각 하지 말고 오크라 그래요 오크라. 아 비싸죠 얘? 미쳤네요. 네. 원래 오크는 뭐냐 100골드짜리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1골드짜리 1000개를 팔기 때문에 물량발로 해야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네 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아마 도서관일 거예요. 아 네 가이드 분이 너무 빨라. 네, 빨리 해야 돼서 지금 30분이거든요. 벌써 30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시면 여기 쪽이 사서분이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오, 이분한테 이제 네. 나 뭐 얻었어요. 이제 보급 하시면 되고. 미스트 크래프트. 아, 여러분 아무지 6원을 모두 다 쏟아. 네, 심지어 NPC가 말도 안 그러는데 그냥 막 줘. 인챈트북 네, 얼마예요? 인챈트북 네? 6원입니다. 아, 돈 딱 떨어지죠. 딱 맞게 주는다. 딱 떨어져요. 네. 말해 주고. 누가 대책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이점만 보러보셔. 아니 마우스가 멈춰가지고 방향이야 그래가지고 돈 한 번에 싹 풀어주세요. 이거 이상하게 실버 코인이 겹쳐지 제가 지금 이 두 개 있거든요? 아 네. 안 되는구나. 나 지금 마우스가 안 멈추네. 아 제가 나중에 사겠습니다. 이거 님들 실버 코인이 되니까 잠깐만요. 실버 코인 안 겹쳐요? 안 겹쳐져요 실버 코인이. 아 그거 좀 이상한데? 네 그 지금 이게 퀘스트로 받은 돈 같은 경우에는 예 오류가 좀 있는 모양이니까 제가 됐어요. 뿌려서 먹으니까 됐어요. 아 뿌려서 됐어요? 먹으면 아 뿌려서 다시 먹으면 돼요? 네 뿌려서 다시 먹었어요. 아저 아. 그러면은 저 돈 뿌려줘 보실래요? 근데 아니, 저 이게 마우스가 멈춰가지고 아 그러면은 제가 됐다. 근데 뿌려 먹었는데 책이 안 사줘요. 아 책이 안 사줘요? 네. 아 그러네.
이게 퀘스트로 받은 돈은 혼자서 안 쓰면 오류가 생기네요. 아, 이 사람들 아까 내가 사줘가지고 망했어. 아까 내 친구들 먹으면서 기분 좋게 사줬으면서. 네, 나한테 손해가 올 줄 몰랐지. 잠깐만요, 제가 대신 사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헐, 대박이오. 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나중에 영상 안 찍을 때라든가 그 버려서 처분하세요. 네, 저 사주세요, 저도. 네, 여기. 네. 이분은 아까부터 계속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계시. 여기 바로 처분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던져가지고. 어, 어 뭐야? 어. 어떻게 한 곳만 바라보는. 나 버릴 거야. 나 버릴 거야. 아, 저. 어, 됐다. 아, 힘들어. 패스 완료입니까? 아, 힘들어. 야, 네. 근데 그 전에 두 가지 꿈만 더 들려볼게요. 네. 농장이랑 은행만 들려보겠습니다. 일로 오시면은 저기 왕궁 보이시죠? 왕궁 가기 전에 왕궁 왼쪽에 있는 농장 좀 들을게요. 농장이 그 좀 많이 좋아서 농장에 이제 골렘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세요. 아니 골렘들이 골렘입니다. 우리 골렘들 대신 농사를 노예로 부려지는 거 아닙니까? 무려 싸움이온 골렘이라고 해요. 싸움이온 골렘. 아 싸움크래프트네. 싸움크래프트. 싸움크래프트에 있는 골렘들이 대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마을 되게 잘 만들어졌죠. 야, 골렘들이 이렇게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골렘들이 뭐냐 자동으로 다 자라면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그 캘 줄만 알고 뭐야 주워 먹는 골렘은 없어가지고. 아 있어요. 주워 먹는 골렘 있어요. 주워 먹는 골렘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만 활동하더라고요. 제가 사운드 트랩 해봐서 압니다. 머리가 안 돼서 여기에 있는 거 뿌려져 있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한번 주워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여기 배럴에 있는 거 꺼내 가셔도 상관없을 텐데 잠겨 있어요 원래. 근데 아 뭐야? 어, 원래 잠겨 있긴 한데. 어 이거 말 탈 수 있네요. 헐 배고픔이 없다. 자 어쨌든 얘 이분이 이제 농부신데 얘 이분한테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분이 호박씨 두 개 주셨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전 네 개 줬는데요. 아 진짜 없고요. 무슨 누가 저 먹여주시면 먹여주시면 주는데. 이거 대박이다. 말도 탈 수 있네요 여기서 지금. 네. 아 여기에 있는 말들은 기들어져 있습니까? 아니 네. 소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 어, 아 근데 아 거부하네요. 빨리 나오세요 소씨. 아, 저 죽이고 싶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갑시다 여러분. 안녕 소씨. 네. 잘 살았어 소씨. 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잠깐만 네. 저 소씨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소씨 제가 때린 거예요. 아 때린 거예요? 아 때려서 네. 도망간 거구나. 네. 아 참고로 소씨는 이제 바이오크 때문에 모드리뷰에 출연하는 이제 네 소씨 단역입니다. 단역. 자 이제 피스프님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우선 어디 다음은 이제 뱅크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여기 보이시는 요거 이게 마법사 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 저거 뭐지? 어, 영웅의 회장이에요.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아 보고 싶어. 아, 카운슬이 아마 뜻이 해석이 뭐지? 의회였나? 회장이었나? 근데 이거 지금은 들어가지 마죠. 아이템 너무 많이 주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가방을 우선 얻어야죠. 겹쳐가면 딴 사람한테 줘야 될 아이템이 겹쳐질 수도 있으니까 네. 나중에 여기 들러서 위층에 올라가면 얘들이 좋은 아이템 줘요. 예, 현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각 모드의 마스터들이 저기 있어요. 각 모드 나무에 마을에 실버우드도 심어져 있네. 네. 실버우드는 네 실버우드 묘목을 가끔 줘요 걔네들이. 네. 저 진호님. 네. 끝까지 크리퍼로 계실 거예요. 아, 저 이거 얘를 죽이고 싶어요. 자 그럼 저 여기 아니, 왕국 얘는 죽여도 아마 변신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 왕국 쪽으로 갑시다. 네네 왕국 여러분 이거 이쪽으로 오세요. 왕국 쪽으로 가야 돼요. 일로 드디어 킹덤으로 아, 가는군. 겁나 불편하네 진짜. 따라오세요. 어 그 잠시만 무슨 반 어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들은? 그냥 가세요. 포비반! 그냥 애플반! 멍멍! 포비반! 포비반 마스터코트! 마스터. 그냥 유튜반! 유튜반? 강력반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강력반? 유튜반은 뭐라고 물어야 돼 그럼? 유튜반 어린이! 유튜반은 뭐... 왕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유튜반은 구독구독하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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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튜반은 구독구독하고 물어야 되나요 무슨? 구독구독 어? 돈 줬어요! 네 어? 이 아저씨는 이제 돈을 1원을 주는데요 이제 이걸로 편지 서버라고 주는 거래요? 네, 편지 서버로 주는 거예요. 맞다, 왕궁으로 가면 안 되지? 기다려봐요. 혹시 간지나네 모노클 끼고 계시고. 네, 님들 거기 가시면 맞는 거예요. 거기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퀘스트가 하나가 더 뭐야 파이널리라고 매직 게이드에 들어가야 되네요. 아, 가는구나 결국에. 매직 게이드. 아, 근데 여러분 저거는 마지막에 가서 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들어가면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아이템을 다 주는데. 이게 아이템이 겹쳐져 버리네요 저희가.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 지금 파먹 농장 그 퀘스트 완료 안 됐어요. 잠시만요. 네네. 들러 올게요. 농장 퀘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에 아이고. 들러야 돼요. 그 퀘스트북 보시면은. 그럼 저희들은 그럼 미리 왕한테 가서. 어 그러네 다 됐네. 네 저희는 네. 이제 왕한테 가서 왕 퀘스트를 깨죠. 네. 어 그런데 파이널만 남았네.
왕한테 말 거시다면 왕한테 다시 말 거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네. 네. 아 저 지금 시청자들하고. 네. 아. 아 뭐 우선은 거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네. 왕 내가 왔도다. 어 날렉. 님 그러다 왕한테 뺨 맞아요. 뭐라고요? 저는 왕을 죽일 자신이 있습니다. 빙글 돌려질지도 몰라요 님. 아 그래요? 버티고 있는 거 봐. 어 마우스 하나 바꿔야겠네. 30 와 돈 엄청 많이 줬어. 네 좀 많이 줘요. 오! 오! 다이아몬드 블럭! 다이아몬드 줬어. 다이아몬드 블럭. 네 말했잖아요 여기든 퍼준다니까요. 그런 통이 커! 거 대화만 걸어줍니까? 한 셋 넘게 주네. 와 와 돈 엄청 많이 주는데? 역시 와 왜 안 줘? 기다려봐요. 한 번도 36개를 줬어요 돈을. 이거 피건 아직 못 굴르나? 야 뭐, 그러니까 실버풀 100개 받은 거구나. 와 피자다. 픽 원? 그 아직 못 고르죠? 네 퀘스트 하나 완료 안 하셨거든요. 아. 여러분들 카운실 안 가셨어요. 매직 카운실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의회 이제 마법장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거기에는 NPC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하나 아이템을 주는데 저희들이 몰려가면 예를 들어서 빈준우님이 받아야 될 아이템을 내가 다 빠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얻으신 분들 어떻게 얻은 거예요? 힘드니까 퀘스트 완료 퀘스트 클리어요. 나중에 가서 에? 퀘스트 클리어 어떻게 하는데? 여기 왕 클릭해. 왕한테 말 걸래. 왕 우클릭 하면은 이제 컴플리트죠. 컴플리트 왕 우클릭 나중에 해도 되죠? 네 뭐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클리어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니, 컴플리트 안 생기는데 아 너 그 책에 지금 어디를 안 들려서 그래 제대로. 저 진우 골렘님 네 이거 그 책 열어보셔가지고요 다 무슨 한 다음에 여기서 안 들르신 곳이 어디죠? 비스티드 다 돼 있는데 파트 2도 그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님 그 E 눌러봐요 E 네 E E 눌러서 퀘스트 보면은 거기에 네. 아이템 다 구해줬어요? 아 인챈티드 북이 왜 하나 없지? 나?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안 돼요? 있는데 안 되는데 왜? 인챈티드 북이 하나 비어있는데? 아 그러면은 님 어차피 지금 아 기다려봐요 버려 다시 먹어봐야 되나?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안 사서. 님이 직접 안 사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템 소유하고 있으면 될 걸요? 아이템 소유 안 되지? 소유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네. 껐다 켜봐요, 님. 알았어요. 껐다 켜볼게요. 자, 어쨌든 이거 번역해드릴게요. 왕께서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당신들이 이제 코인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이런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안 되네요. 미드러스의 세계에 가셔서 구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지? 제가 주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많은 퀘스트들로 또 버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바이올렘님하고 안 깨신 것 같은데 이 직접 사야 되는 거면 잠깐만요, 바이올렘님. 네. 제가 잠깐 오피를 드릴 테니까 키리토님한테 드렸어. 제가 바이올렘님한테 잠깐 오피를 드릴 테니까 그 돈을 다시 꺼내서 네. 밤이라서 왕 간다. 아 그러네. 제가 시간 조정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한 셋 돈을 16개만 꺼내서 네. 다시 다 구매를 하세요.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것만 사면 안 돼요? 인챈트만? 인챈트만 안 돼 있으면 인챈트만 다시 사시면 될 거. 그럼 6개만 꺼내시고요. 돈을 6개만 꺼냈어요 지금. 다시 다 사야 되네. 아. 왕이 나보고 잠깐만, 아임 워칭 잠깐만 어디서 보니까 지금 말에 음악이 꺼졌네요? 왜지? 이게 마을 음악이 바드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 같은데. 네. 아 근데 뭐 바드 없이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쪽 바닷가라든가 시장. 잠깐만 그러면은 그 뭐야 빠꾸님. 예. 빠꾸님은 지금 E 눌러서 퀘스트 눌러보면 거기는 다 돼 있어요? 빠꾸님은? 저는 마우스를 못 움직여서 클릭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조차도 안 돼요? 네. 나중에 혹시 안 돼 있으시면 네, 저한테 말하시면 제가 또 OP 드려서 거기서 실버코인 새로 꺼낸 걸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왕님 또 오셨다. 왕. 잠깐 왕에게 다시 말고 하시면 또 퀘스트 받을 수 있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근데 벌써 43분 찍었으니까 네. 일단 네. 초반 이제 어떻게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이제 이후에도 또 촬영 계속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피스프님한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알아서 혼자 하실 수 있으신 분 같으면은 예, 혼자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여기 있는 퀘스트들 바로 깨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나가서 네. 이제 뭐 집 짓고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요. 네. 초반에는 좀 뭉쳐서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선 추천드리기를 지금 왕한테서 퀘스트 받으면 아마 커맨더한테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커맨더한테 다시 가셔서 몬스터 잡는 퀘스트 다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있잖아요. 방금 그 우리가 못 갔던데 거기 들리셔서 퀘스트 북에 있는 퀘스트 완료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네 퀘스트를 깨든지 아니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메이저 길드가 어디야?
메이지 네? 길드라도 있네 요거. 이거 책 사는 데가 어딘지 까먹어서 지금 사러 가는데. 제가 지금 어디 근처에 있는 가게가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찾아. 대장간에 있어요 저 지금 대장간. 아, 그럼 여러분 일단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영상 끝내고요. 후에 또 길게 촬영하실 분들은 길게 촬영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집에 지금 집들이로 어머니 친구분들이 와 계신 상태라 금방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뿅.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희도 저도 여기서 그러면 영상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 나는 끄고 싶은데.